지금부터 Git 2 Tortoise Git에서 버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 1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버전 관리가 처음이라면 Git 1을 통해서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구경을 하시고 이 수업을 다시 찾아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거북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게도. 근데 이 거북이가 영국식과 미국식이 발음이 다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식은 Tortoise, tortoise. 영국식은 tortoise, tortoise. 이렇게 다릅니다. 예, 저는 영국식, 미국식 막 섞어서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타깝게도 윈도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윈도우 탐색기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쓴다는 느낌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한 장점이죠. 특히나 엑셀, 워드와 같은 문서의 버전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데 매우 편리한 기능성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문서 관리를 위해서 Git을 사용하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Tortoise Git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파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 내용을 명확하게 보존할 수 있으면서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니 멋지지 않나요? 예. 자, 이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